이렇게 또 좋은 형님들 만나게 된 나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형님과 임영웅님과 영희상님과 이창원님 있으면 누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거 하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게 뭐예요? 불멍이라고 하세요. 불멍. 불멍? 불 보면서 멍 때리기. 아 진짜?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스레인지? 아 인덕션? 인덕션. 아 인덕션 느낌 있다. 아 인덕션 느낌 있다고? 인멍.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캠프파이어 이 느낌이 따로 있단 말이죠. 이 불 냄새 이런 향과 이런 게 또 다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네. 못 한다는 거지. 오늘 또 기회가 됐으니까 네. 우리 한 20초만 말없이 진짜? 있어보자. 멍 때리면서 불 바라보는 거? 작년 뭐 소원을 빌어도 되고 뭐 과거를 생각해도 되고 뭐 미래를 생각해도 되고 불멍 시작! 불멍은 혼자 하는 걸로. 혼자 했어. 무슨 생각했어요?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될까? 아니 요즘 인스타나 뭐 엄청 난리야 불멍. 네. 아 진짜? 근데 이게 혼자 있을 때 하면 되게 좋을 거야. 아 불멍. 저는 근데 이 분위기에서 멍 때리고 났더니 뭔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웠잖아요. 네. 다시 뭔가를 채울 수 있는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싶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20대 노부부의 이제 이야기를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30대로 한번 가보려고요. 30대 왜? 몇 살이죠? 30대? 아, 정말?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에서 30대를 부르면 정말 기분이 되게 묘할 것 같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 떠나 하동근에게 부르는 서른쯤에 서리 서리쯤에 서리 서리 아 서리 아 노래 부를 때 진짜 좋았어요. 감성을 그래 빠르면 되니. 근데 나는 서른 네. 되었을 때가 꽤 오래됐는데 그때 서른쯤에를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통기타 치면서 노래를 할 때 마음에 하나도 안와 닿았었거든.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제가 김광석 님을 정말 존경하고 많이 듣는데 김광석 님이 서른쯤에를 서른 살에 이렇게 불렀던 그 감정을 잠깐이나마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정근이의 30대는 뭐예요? 저의 30대요? 꿈이죠 꿈. 네, 서른이라는 나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변화가 많았던 나이고 이렇게 또 좋은 형님들 만나게 된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형님과 임영웅님과 영희상님과 이창원님 있으면 누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제 저희 누나가 제일 소중하죠. 갑자기? 가족 빼고. 가장 소중하신 분은 그래도 지금 솔직하게 강승재 형님이 가장 소중하지 않나. 집에 갑시다 우리 이제. 자 여기 바람직하고 오늘 노래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주 좋았던 무대였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이 순간은 10년이시라도 20년이시라도
생각날 거예요. 지금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가수 두 분은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즉석에서 부탁을 드려도 되나요? 오늘 같은 밤이면 오늘 같은 밤이면 그건 무조건 있어요. 잘 들으면 되니 어디를 중점적으로 부르실 겁니까? 오늘 같은 오늘 좋아요. Come on.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Yeah, yeah. 기나긴 기다림 속에 지쳐도 그대 외롭다고 눈물 짓지만 오늘 같은 밤이면 그대를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그대와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나 그대와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이야 진짜 좋다 와 진짜 맞아 밤이면 멈춰진 시간 속에 나 그대와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이야 좋다 왔잖아요. 네. 평소에 우리가 매일 우유를 먹는 그 고마움을 담아서 우유에게 고마운 점을 하나씩 이야기해볼까요? 우유한테요? 응. 우유야 나는 우유 덕분에 이렇게 특별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꿀 피부예요? 그렇구나. 우유야 미안해.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너랑 병아리랑 바꿨어. 앞으로 너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마실게. 와. 우유 항상 아침에 내 눈 붓기를 빼줘서 너무 고마워. 우유야 고마워. 174인데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커. 나도뿐이야. 우유야 사랑한다.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매일매일 아침에 하루 한 잔 꼭 마실게. 사랑해. 이렇게 고마운 우유에게 우리가 한번 노래로 답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넷. 꿀맛이야 꿀맛이야 우유는 사랑이야 매일 먹는 우리 우유 꿀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우유로구나 노래 좋네 그래 좋지. 아, 그러면은 제가 마술사가 우유를 마시는 독특한 방법. 달라요? 아, 우유로? 아, 제가 달라요?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나 보고 싶어. 아,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지. 아, 정말요? 정말요? 마술사가 우유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요거를 우리 목소리 좋은 우리 승재 형이 1번부터 차례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가운데 곡가를 만든다. 첫 번째, 곡가를 만든다. 자, 곡가를. 곡가를 만든다. 네. 자,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컵을 넣는다. 두 번째, 컵을 넣는다. 오. 자,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우유를 따른다. 아, 우유를 열어주세요, 우리. 아, 동근이가. Open the door. 네. 자, 해서 Open the door. 해서 쭉 따랐습니다. 오. 오. 네. 진짜 보세요. 자, 그리고 컵을 꺼내 마신다. 컵을 꺼내. 마신다. 마신다. 오, 너무 쉬운데요? 아, 그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마술이야. 이게 무슨 마술이야. 이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평범한 방법. 맞아요. 우리 수학 선생님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수학 풀이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접근을 해도 우유를 마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아, 이 방법 말고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아, 우리 승재 형이 2번, 3번을 거꾸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번 고가를 만든다! 1번 고가를 만든다! 1번 고가를 만든다! 만들었어! 컵이 없어! 그냥 우유를 따른다! 우유를 먼저 따른다! 우유를 따른다! 우유를 따른다! 어머! 자, 해서 어? 젖을 텐데! 젖잖아! 우유를 따른다!
자, 그리고 빨리 컵을 넣는다. 컵을 빨리 컵을 꺼내 마신다. 하지만 맛을 빠빠. 컵을 꺼내. 뭐지? 아니 진짜 미치겠다. 뭐야?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아니 진짜 뭐야? It's magic. 뭐야? 옆에서 난 당했어. 옆에서. 달콤한 미소 너를 위해 뜨는 붉은 저 배는. 오늘 이렇게 캠핑 와가지고 함께 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고 단순하게 그냥 우유를 먹어봤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냥 우유는 뭐 원래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였는데 아 건강에도 정말 좋고 피부에도 정말 좋고 앞으로 더욱더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도 이제 아까 그 요리들이나 해먹으려고 이제. 민영 씨는 어땠어요? 저는 굉장히 사실 고마운 게 이 우유라는 아이템을 또 가지고 마술도 만들어서 해볼 수 있었던 마술사로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 너무 흥미가 있어서 참 이 소중하고 맞아요. 좋았던 맞아. 거를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우리 다양한 음식 너무 맛있었고 그런 부대찌개 것들 통해서 부대찌개 최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유 알라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이크! 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 집에 와서 꼭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좋습니다. 함께했던 우유 캠핑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여러분 우유 드시고 건강하세요!